제가 한디포에 세 번 참석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이 한디포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도적으로 라오스 대회 때 저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파리의 글로벌 프로그램에 갔었고요. 이번에 또 최도식 목사님 이곳에서 해서 또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짐을 드린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한인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특별한 그런 한인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필리핀 상황이 그렇지만 아까 정기현 목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필리핀이라는 곳 자체가 좀 특별한 곳이죠. 특별한 곳이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요즘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한 17만 정도가 이렇게 생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도 까비떼인데 최근에 인구가 늘어서 저희가 갔을 때만 해도 한인들이 많지 않았고 제가 살던 빌리지에 제가 최초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추장 노릇도 오래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 3만 명 정도가 까비떼주에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는 한 100만 정도가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수원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닐라 공항에서 32km. 굉장히 거리는 가깝죠. 그렇지만 수도가 아니고 시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따가이따이라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한 40분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지역을 따가이따이 얘기하시면 마닐라 남쪽에 있는 관광지, 필리핀의 제2의 관광지, 팍상한 다음으로 유명한 제2의 관광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요즘 디아스포라에 관계된 일들이 많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이 교단에서도 우리 교단 선교사에 지금 제가 디아스포라 위원장인데 그 디아스포라 이게 이제 우리 선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제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선교가 디아스포라 선교였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고 우리 선배들도 전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도 보면 홍콩 동신교회 김응산 목사님이나 대북 한국교회 김다룬 목사님 또 싱가포르 한인교회 손중철 목사님 지금 여기 스리랑카 한인교회 최도식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교단 선배들이 전부 디아스포라 사역을 통해서 현지 사역을 함께하고 섬겼던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산동의 방지일 목사님 역시도 우리의 대선배고 우리 교단의 어른이시지만 역시 디아스포라들을 통한 어떤 그런 접근의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도착해서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선교단지 대표였고 또 한정우 목사님 뭐 섬기셨던 우리 KWMA에 제가 1999년도에 사무처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담임 목사 하다가 필리핀 갔는데 가서 한인교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한인교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게 돼서 지금은 한인교회를 통해 시작되어진 현지 사역들이 이제는 거의 한인교회보다 융성하게 된 구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회가 초창기부터 목적을 가진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일반적인 한인교회들과는 달리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교회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헌금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선교를 위해서 하는, 사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일들은 현장에 도착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 다른 현장이 필리핀이더라고요. 필리핀은 선교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선교의 온갖 폐해를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는 저분들이 왜 선교사로 왔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그 안티폴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별로 좋지 못한 그런 그 표현들, 또 과거에 한정우 목사님도 과거에 그런 표현을 해서 필리핀에서 욕을 좀 얻어먹었습니다만은 필리핀 선교가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사들 왜 이렇게 많냐? 마닐라에 왜 이렇게 몰려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고 교단 선교사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저희는 크게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은 우선 한인들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하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해피드림 처치라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는 것 같고 필리핀 사람들은 소망이 넘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두 개를 좀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해피드림이라는 교회를 지었고 저희 한인교회가 1호 교회였는데 지금은 해피드림 교회가 많이 늘어나서 필리핀 현지 교회죠. 현지 교회가 늘어나서 필리핀 그 기독교 연합 PCC에 등록된 정식 교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학에 관심이 많아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집 사람은 또 교육에 관심 많아서 저희들이 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고 기술대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비떼 주립대학에서 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학위 과정도 PhD 과정도 하고 또 그 밖에 다른 그 신학대학과 조인해서 DHM 과정이나 MDB 과정도 하고 우리 자체 신학교에서는 또 필리핀 목회자를 기르는 그 일들을 또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센터 사역을 하는데요. 한국 교회는 저를 선교사로 보냈기 때문에 또 제게 선교 사역을 위한 훈련이라 이런 과정을 갖는 것들을 또 맡겨주셨고 그래서 센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계속 교육은 뭐 초창기부터 해왔던 일이니까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스쿨입니다. 비전스쿨을 하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네요. 저희 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6개 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아들도 나이가 지금 23살인데 우리 아들도 우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애와 둘째는 나이가 좀 많아서 우리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독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로컬 스쿨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그리고 교회 개척 그리고 신학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특별히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연합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단이 에큐메니컬 사역을 하는 교단이다 보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변화가 와서 저희 교단이 UCCP라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컬 교단과 맺어서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도 역시 거기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PMF라는 OMF 선교사들과 함께 시작한 그 교단에 저희들이 같이 일하면서 동역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리핀 그 침례교회와도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갖고 일하고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복음 선교입니다. 교회 개척과 목회자 양육, 기독교 교육을 통한 사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구조를 갖게 돼버린 거죠. 원치 않았으나 결과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가 시작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선교 사실 우리 이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 같아요. 사회선교. 이 사회선교가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기로 했던 모든 다일 공동체 사역이라든가 또 저희 출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아 대책과 연합에서 하는 사역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사역. 사실은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서 선교사의 모임이라든가 또 선교사님들과 관계성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것보다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관계성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현장에서 관계를 잘하고 주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귀한 강의와 발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신 귀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제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